차량도 포터2 차량입니다. 차량 지금 기존 고객님 다른 차량으로 링컨 MKX 보시는 분인데요. 다른 차량 지금 가지고 일부러 나가셔갖고 저희한테 키를 맡기셔갖고 차량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테스트 주행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차주분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이건 봉고3 지금 몇 년식인지는 나중에 전화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봉고3입니다. 봉고3고요. 봉고3. 자, 이 차량은 흡기의 스로틀에 탄 포인트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로틀에 고스트 알파 흡기 3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 6장,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는 아까 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8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이 차량은 다른 차량에 비해서 흡기 작업이 좀 난이도가 좀 심해서 작업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오늘 이 고객님이 저희 제품을 다 소개를 시켜주셔갖고 안산에 와서 총 사임 차량 2대하고 해서 7대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 차량 작업 끝나면 테스트 주행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타보시고 차량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는 전화통화로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터브레인즈 김태용이었습니다. 차량은 봉고3입니다. 봉고3 사장님이 차키 맡겨놓고 나가셔갖고 몇 년식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추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배기 끝단에 고스트 알파 배기 하나, 그리고 이 뒤쪽으로 지금 저 밑으로 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4개, 하나 둘셋 저까지 4개 보이네요. 그래서 배기 끝단 쪽으로는 일단 5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통 쪽에 3개 이렇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이번에도 잘 나가네. 잘 나가요? 아니, 혹시 그 승용차 MKX. 네네. 네, MKX. 예. 그 배기만 달았잖아요, 이번에. 예, 그럼요. 배기만 했죠. 발만 대 그냥 아스레다 올려놔도 120km네 그냥. 그렇게 나가죠. 네, 네, 기존에 뭐 했던 것들도 있으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더 효과 많이 보시는 거고요. 화물차는 네네. 이제 1단 있어서 6단 들어가면은 이제 밟으면 이제 어떻게 나가는 게 느껴지고. 아, 그래요? 조금씩 네. 이제 타시면서 화물차도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6단에서는. 네네. 저 다른 사람들도 네. 아이고 브레이크를 더 밟는다고 그래. 예,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밟으니까 미리 뛰라고만 가르쳐 주십시오. 아, 예, 적응을 하라 그랬지. 적응하다 보면은 연비 운전 하게 됩니다, 사장님. 그래서 네, 네. 원래 또 한 좋은 소식도 조만간에 한 두세 명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오시면은 꼭 이영근 대표님이 소개시켜줬다고 얘기하시라고 하면 지금 다 그렇게 DC 하는 걸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주유소 옛날에 갔었잖아요. 아, 네, 주유소 갔었죠. 예. 거기 일하러 온 사람하고. 네네. 그래서 사장도 차를. 네네. 저 엑소스에서 또 뭐야 현대 뭐야 그 GV80으로 바꿨거든. 아, GV80. 뭐 가솔린하고 경유차인데 다 잘 먹으니까요. GV80. 경유차요? 경유차? 네, 경유차도 잘 먹어요. 아마 주말에 연락할 것 같아. 네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네, 좋은 예. 일하는 것도 같이 하게 좀 어떻게 가입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내가 용지를 찍어 보내주시면. 네네네. 그냥 주민등록 앞번호 하고. 제 거를? 예. 네네네. 아니면 저 뭐지? 기부영수증을 받으시려면. 네.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적어야 되고요. 기부영수증이요? 예. 아, 그럼 영수증은 제가 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하면 되죠.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빠져나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 아, 세금이요? 이것도 세금 감면이 돼요? 아니, 김영수증, 우리 저 사단법인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뭐, 어차피 저희 뭐 세금 신고 뭐 다 저렇게 하니까 상관없으니까. 제가 주민증만 그럼 안면만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죠?
아니요. 이게 뭐 이제 현재 주소하고 네네네네. 그 우편물이 가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저 회사 주소로 해야 되니까. 주소하고 네네. 저 은행 주소하고 은행 사장님 성함하고 네네. 이제 통장 성함하고 같아야 되고. 네네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그 계좌번호도 같이 넣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계좌번호도 넣고 주민번호하고 은행하고. 주소하고 이렇게만 써서 보내드리면 돼요?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밑에다 찍었고 나면은 우리 책자 나오면 책에다가도 네. 이게 네. 이제 올라가거든.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문자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니요, 내가 용지를 보내주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면 네네네. 내가 그냥 써서 내가 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용지를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예예. 네, 그러면 그거 출력해가지고 써서 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